추미애의 바다, 그리고 이재명 선장. 문성훈 작가. 이곳저곳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는 불만과 염려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국민의힘은 김종인을 구슬렸고, 김한길을 겨냥시켰으며, 이준석이 윤석열의 입이 되어 뛰는데, 도무지 민주당은 정중동인지 불피우는 연기조차 안 난다는 걱정인 듯 하다. 그런데 나는 마음을 놓고 있다. 편안하다. 우리에게는 주다르크 추미애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일당 백 유시민까지 가세했으니 짐짓 논란 만한 인물을 영입한다는 국힘의 허세가 가소롭기까지 하다. 내게 있어 추미애는 조용히 놀래키는 사람이다. 노무현 탄핵이 그러했고 삼보 일베가 그러했으며 이번 경선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러했다. 그뿐인가 추미애는 LPGA처럼 정치계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박세리보다 먼저 이름을 올렸을 정치인이다. 최초 5선 여성 국회의원, 최초 여성 판사 출신, 최초 여성 여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다. 최초로 이어지는 그녀의 놀라운 기록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장관에서 정점을 찍는다.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선 내가 아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명불허전 주다르크다. 그런데 정작 나를 감동시킨 사람은 추미애의 친구들이다. 지지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들이다. 동지인 시민들이다. 병풍을 서줄 의원 한명 없었지만 자청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준 친구들이 있어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극지방 한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펭귄 무리가 그러했다. 서로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미애를 중심으로 둘러싼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리고 언제나 차가운 경선 바다 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건 추미애 펭귄이었고 친구들이 일고의 주저함 없이 따라 뛰어들었다. 나는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노무현의 친구들 이후 다시는 볼수 없을 것 같았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미애와 친구들은 당당히 승리했다. 그들만의 참다운 승리를 자축하고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체온을 나누던 처음 그 모습처럼. 그리고 쉴 겨를도 없이 추미애는 또다시 혹독한 대선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경선 주자들은 민기적 거리는데 채 마르지 않은 날개를 펼치며 뛰어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구들이 뒤를 잇는다. 그 무리에 섞여 덩치 큰 바다사자 한 마리도 뛰어든다. 노무현의 친구 유시민이다. 이제 노무현이 함께하는 것이다. 실로 장관이고 감탄스럽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일까? 신뢰와 애정. 유대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무엇인가가 느껴져 뭉클하고 사뭇 경건해지기까지 한다. 추미애와 친구들은 넓은 대양에서도 길을 잃는 법이 없는 한 마리 고래와 같다. 나는 펭귄 한 무리가 섬이 되고 고래가 되어 대양을 가로지르는 장관을 보고 있다. 그들은 올바로 서는 나라, 자랑스럽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알기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헤엄친다. 추미애의 바다다. 한반도를 약탈하고 유린하려는 해적선. 국힘호에게는 거친 풍랑을. 자칫 이재명이 좌표를 잃을 것 같으면 순풍과 해류로 선수를 바로잡게 하는 추미애의 바다다.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유시민이 그리고 노무현의 그림자가 함께하지 않는가. 실력이 검증된 유능한 선장 이재명은 더 이상 외롭지도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열심히 노를 젓고 갑판을 정리하며 제 몫을 하면 된다. 큰 배의 선원이 보이는 게 되려 이상하다. 큰 배는 보이지 않는 선원들과 바람이 나아가게 하는 법이다. 이리저리 우왕좌왕 선언마다 먼저 고개를 내밀려고 야단법석인
국힘호는 조난 직전이라서 그렇다. 구명 보트를 챙겨서 여차하면 먼저 뛰어내리려는 궁리만 할 뿐이다. 선장이만은 국힘호는 산으로 가든지 좌초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낯선 야만의 땅에 닿을 것이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의 선장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세 가지 철칙이 있다. 현재 좌표가 무엇인지,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좌표가 어디이며 항로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이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배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김제철 평전 공병호 피처링 강미숙 호균초 정은이 왜 많은 펭귄 친구들 문성은 작가.